진짜 사랑을 하라, 진짜 사랑을 하라는 제물 갖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손이 더러우면요 씻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옷이 더러우면 갈아입게 되어 있고요. 오늘 이제 ACA 사역으로 인하여 페인트 묻은 분들이 옷을 갈아입더라고요. 더러운 거 그대로 두는 분 없습니다. 또 몸이 아픈 사람들은 병원 가서 진료도 받고 또 약을 타서 이제 회복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을 가꾸고 다듬기를 원합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 가면서 자신에게 어, 투자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 CF 중에 한, 한 장면 생각난 거 있지 않습니까? 화장품 광고였는데요. 미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소중하니까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세인. 오늘 율법 학자라도 얘기하죠. 오늘 본문은 우리 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공통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 또이 서기관 또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거하려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얼마나 자신이 지켜야 할 것들이 이렇게 해놓고 600가지나 만들어 놓고 율법을 만들어 놓고 반드시 지켜야 할 일들 또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이렇게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요. 지키면서 자신의 위대함 내가 얼마나 이런 일들을 증명하는지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인지를 알리려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때마침 이전 말씀 보면요. 사두개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대답하는 대화하는 장면이 너무나 잘 대답하시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많은 많은 만들어낸 이 율법, 이 많은 율법들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조차도 자신들이 어떠한 율법이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오히려 대문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답변을 주십니다. 우리 본문을 잘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답하여 주시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본문을 통하여서 이두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질문에 가장 먼저 답변해 주신 첫 번째 계명의 본문 29절을 말씀에 나옵니다.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신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바리새인들도요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을 것입니다. 대신에 자신들이 만들어진 율법 이 방법들을 갖고 사랑했을 거라는 겁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요. 내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이 전혀 하지 아니었던, 아니었던 부분을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입니까? 우리 네 가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요 부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것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마음. 진짜 사랑하는 목숨, 진짜 사랑할 때, 진짜 사랑할 때힘이네 가지를 돌아보려 하는데요. 우리 진짜 사랑은요 마음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가운데 뭐 결혼하신 분들 계시고 우리 연애하시는 분들 계시고 곧 연애도 해야 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남녀간의 사랑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커플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주게 되어 있죠.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백을 주고 받습니까? 아니죠? 마음을 주고 받습니다. 마음을 주고받아야지 진짜 사랑과 또 커플이 될수 있습니다. 마음을 주지 않으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계속 얼굴 보고 어떻게 계속 만나겠습니까? 우리 받기만 하는 사람, 받기만 하는 사람은 선수겠죠? 뭐, 제비족이라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할 때에는요, 진짜 마음을 다할 때그 진짜 사랑이 될수 있다는 라 겁니다. 우리 진짜 사랑하는 것두 번째로 목숨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영화 가운데 보면요, 생명을 다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어제 아이언맨 3를 보게 되었는데 어, 이, 못 보신 분들에겐 죄송하지만은 우리 마지막에 주인공이요, 어, 여자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이 슈트, 이 기계를 버리면서까지 다 버리면서까지 여자 친구를 살리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여자 친구가 주인공을 구합니다. 예. 안 보셔도 되겠죠. 예. 주인공이요, 여자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모습. 사랑하지 않으면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반면에 어떻습니까? 버리고 도망가겠죠? 왜? 나 먼저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뜻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우리 사랑할 때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선물이라 줄 때에도 의미를 담고 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상대방을 많이 생각하고요.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렇게 선물을 주도, 주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은 선물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받아도 필요 없는 물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진짜 사랑은요.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힘쓰지 않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걸어야겠죠. 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만 가야 합니다. 가기 위해서는 힘을 내야 합니다. 우리 움직여야 합니다. 사랑은요.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하면요 사랑한 사람 위해서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 저희 이제 집에 올라가면 저희 집이 2층에 있습니다 어, 이제 주택단지라서 2층에 있는데요 항상 주하는 아직 이제 걸을 수가 없어서 제가 안고 갑니다 안고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데요 항상 노아가 이제 큰 아들이 제 뒤에 따라가면서 항상 붙어 다닙니다 항상 제가 너무 주아가 무겁기 때문에 힘듦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자꾸 안아 달라 그래요 나도 어 다리 계단 계단 걷고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아프다고 다리 아프다고 그래서 안아달라 그러는데 제가 정말 노아를 사랑하지 않았으면요 수십 번 수백 번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어너 혼자 올라가라 니만 가라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요 힘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힘을 오히려 더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작은 예의지만은, 노아 안고, 또 주아 안고, 둘이 안고, 계단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리고 허리가 조지면 아픈데, 우리 사랑하면요, 힘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목숨, 뜻, 힘, 이네 가지 공통점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바로 내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남이 해줄 수 있습니까? 남이 내 대신 사랑해야 되는데, 남이 내 마음, 또 목숨, 내 힘을 다해줄 수있다란 있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은요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ACA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한번 사역을 한번 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모였죠. 우리 어제 저녁에 철야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에 모였습니다. 그리 뭐 가깝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저도 동료 저 어딘지는 알지만 참먼 거리였습니다. 멀리 가서요 쉬운 일하지 않았어요. 더운 날씨에 뭐 페인트 칠도 하고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이러한 사역들이 가능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가능했고요. 내가 생명을 다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 원했었고요. 그 A.C.A. 사역 가운데 뜻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그 A.C.A. 사역에 힘을 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역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다면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캄보디아 성교는 어떻습니까? 진짜 사랑으로 나아가면 어, 힘들지 않겠죠? 캄보디아 땅을 사랑하고 캄보디아 사역을 사랑하고 또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만날 때그 아이들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요 정말 그 아이들에게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의무로 가는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마음을 움직이고 뜻을 품고 또 힘쓰는 귀한 사역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러한 모습으로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같이 위선적인 모습, 내가 세운 공로라든지 의의라든지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전심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으로의 모습이 예배 드릴 때의 모습,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는 예배, 생명을 다하는 예배, 뜻을 다하는 예배, 힘을 다하는 예배가 된다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줄 믿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도전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로는 저는 저 같았으면은 너를 사랑하라. 하나님 다음이까 나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다른 것을 사랑할 마음이 여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모습, 뭐 우리가 이런 모습들 위선적이라고도 얘기하죠. 위선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첫째 개명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켰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전혀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힘.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 이웃이라고면 친근하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하고 계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원수까지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원동력 우리가 한번 말씀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께서서 우리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이 이웃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모습,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과 이웃 정도로 가깝고 하나님과 가족된 모습이었지만 우리가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원, 우리가 원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낙인찍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주 우리의 죄를 대신해 독생자 예수를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해 신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모습에서 찾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 자신을 사랑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은 내용의 본문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느라는 모습을, 어, 다른 모습, 다른 샘플로 하나 보여주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도를 만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행을 가다 강도를 만났는데, 그 사람을 보고요, 처음에 제사장이 나타났지만, 제사장은 그냥 보고 지나칩니다. 레위인도 있었지만, 레위인도 피해갑니다. 유일하게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던 중에 발견하고, 그를 돌봐줍니다. 누가 보면 10장 33절 말씀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고요 회복시켜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요 바리새인들에게 대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세명 중에 누가 진짜 이웃이냐 너희들 누가 진짜 이웃인지 아냐 그리고 뻔한 대답이지만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창피해서 그들이 너무 자존심이 상하니까 우리 사마리아인이라는 대답은 하지 않고요. 그냥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면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 바리새인들의 허를 찌르는 예수님의 대답 무엇입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면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한 사람은 어떻게 할수 있다고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 사랑 받은 받은 만큼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약성의 사도바울은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요. 자기가 받고 있는 물질, 지위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컸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면, 내게 너무나 주신 사랑이 크다면 이웃도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면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우리 진짜 사랑할 때 사람은 모든 걸다 쏟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사랑을 하면요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올 때, 진짜 사랑하는, 우리 진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 마치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진짜 사랑하면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줄수 있습니다. 생명, 뜻, 뭐, 마음, 이 모든 걸줄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내 자신이 아닌 이웃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진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내가 진짜 사랑하는 성도 성도 백성들에게 달려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이 아닌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의 진짜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게 해 달라고. 우리가 주변에 혹시나 원수들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